네, 이번 시간에는 가타카나의 다치츠테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 치, 츠, 테, 토. 네, 이번 시간은 다치츠테토 가타카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どうぞ. 네, 자, 가타카나의 다치츠테토 쓰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같이 써볼게요. 자, 네, 다치츠테토 다 히라가나는 이거였어요. 한번 써볼까요? 1,2,3,4 이것이 히라가나였습니다. 이번에 가타카나는 이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1,2,3 네, 이것이 가타카나의 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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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죠. 히라가나 치는 이거였어요. 1,2 이렇게 씁니다. 이번에 가타카나는 전혀 다르죠.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써볼게요. 1,2,3 네, 여기 마지막 부분이 약간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커브를 예쁘게 그 펭귄의 배처럼 예쁘게 커브를 해주세요. 한번 또 써볼게요. 1,2,3 네, 이것이 치입니다. 그 다음에 쯔인데요. 쯔, 쯔 발음이 힘들죠. 쯔, 네, 쯔는 히라가나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것이 쯔 히라가나였는데요. 이번에 가타카나는 이겁니다. 아까 시랑 비슷해요. 네, 아까 시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1,2,3 네, 이렇게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네, 이것이 쯔입니다. 테, 테는 가타카나, 히라가나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번에 가타카나는 이겁니다. 1,2,3 네, 이것이 테입니다. 위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좀 더 길어요. 조금 더 길죠? 네, 이것이 테이에요. 마지막으로 토. 토는 히라가나로 1,2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가타카나는 이거예요. 1,2 네, 이것이 좀 기울여야 돼요.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해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1,2 네, 이렇게 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쓰면서 가타카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해 주세요. 타오르, 타오르, 치즈, 치즈, 투아, 투아, 테스트, 테스트, 토이레, 토이레. 네, 자, 이번 시간은 다치츠테토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나니누네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